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울 관악산으로 산행 왔어요. 사당 능선으로 해서 서울 공대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먼저 사당 4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관음사 국기대, 선운천 국기대, 관악문, 그리고 정상인 연주대, 서울 공대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8.3km, 이동시간은 4시간 10분, 최고고도는 652m, 난이도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 홀로 산행 왔어요. 이번 겨울 눈이 보이는 마지막 산행일 듯 합니다. 오늘도 잘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로데오 김밥에서 우회전합니다. 관음사로 방향을 잡습니다. 서울 둘레길로 갑니다. 이 지점에서 연주대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길이 미끄러울까봐 관음사 코스로 갑니다. 오늘 산행 처음이자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관악산 정상 연주대까지 3.8km군요. 관음사는 그냥 통과합니다. 이정표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 표지판은 4.2km 남았다고 나오네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산 이름이 악자가 들어간 산답게 암벽이 많아 위험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위험 구간에 계단을 설치해 놨습니다. 일부 유튜브들이 초보 코스라고 하는데 절대 초보 코스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산행을 하신 다음에 오세요. 체육시설을 지나갑니다. 연주대까지 3.2km 남았네요. 도심 속 산행은 조금만 오르면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계단이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앞눈길로 그냥 올라갔죠. 바람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바람에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네요. 관음사 국기대입니다. 지금부터 철계단입니다. 겨울이나 비 오는 날 많이 미끄러워요. 전망대에서 서울시 조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관악산 정상 연주대가 저 멀리 조망됩니다. 계단이 보이시나요? 아주 짭짤합니다.
지나온 전망대입니다. 관악산 정상 연주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연주대까지 2.5km 남았군요. 관악산은 이정표에 거리 표시도 없고 부정확합니다. 하마바위인데 하마 닮았나요? 마당바위를 지나갑니다. 등산길의 소나무들이 바람을 잘 막아줍니다. 계단 참 많죠? 연주대 가기 전에 첫 번째 우회로입니다. 바위가 무서우신 분들은 관악사지로 우회하세요. 전 관악문을 통과하러 직진합니다. 암산에서는 이런 문이 하나씩들 있는 것 같아요.
연주대 가기 전 마지막 우회길입니다. 이 코스는 마지막이 위험합니다. 바위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관악사지로 우회하세요. 전 직진합니다.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 같아요. 이제 연주대가 코앞에 있습니다. 초보 코스로 유명한 청계산도 조망됩니다. 예전에는 직벽을 좌일과 쇠사슬을 의지해서 정상을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험 구간만 올라서면 관악산 정상 연주대입니다. 정상석으로 유명한 관악산 연주대입니다. 전방대 조전에서 바라본 연주함 웅진전 모습입니다. 관악산의 절경입니다. 계단으로 직진하면 편한 길인데 저는 위험한 능선길로 갑니다. 능선길은 역시나 풍경이 좋습니다. 지나온 능선길입니다. 저기 보이는 측벽을 내려왔습니다. 연주함이 보이는군요. 내 갈래길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꽁꽁 얼은 진검다리도 건너고요. 하산길에 샘물도 있네요. 서울대까지 360m 남았네요. 두 번째 다리에서 우측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